저도 어렸을 때 그래 선배들 보고 따라하는 게 컸듯이 저는 당연히 이제 후배들이 물어보고 하면 기꺼이 제 경험이나 노하우를 전수해 줄 의향이 있고 일단 올림픽에 뛴다는 생각으로 지금도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 거니까 최대한 가능하다면 올림픽 경기는 뛰어야죠. 지금도 선수들이랑 같이 스케이트하면서 같이 훈련을 하고 있고 지금 그것만으로도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상의도 해야 되고 우리는 이제 중국 팀과의 계약도 2월 내에 끝나고 이러니까 좀 쉬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화면이 잘 설명했어요. 빅터 루안 안현수 선수 지금은 코치인데 한국에서 러시아 갈 때도 얘기가 많았고 러시아 중국 갈 때도 참 말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국내 성남시청 팀의 코치를 지원해서 좀 여러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성남시청 팀 코치가 공석이 됐습니다. 전임 감독이 손세원 감독이었는데요. 예.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 은수미 당시 이제 성남시장 후보를 지지를 하는 과정에서 이 학부모들, 가르치는 학생의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의사와 관계없이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가입을 시키고 또 그 후보의 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여하게 하고 뭐 이랬다는 그런 의혹이 있었거든요. 예. 그 대신에 본인의 정년을 좀 유리하게 보장받았다. 이런 의혹에 더해서 이 선수단 내에서의 폭력을 방조했다는 그런 잡음들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 탓인지 이번에 재계약이 불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청팀 코치 자리, 지금 감독 자리가 비었는데요. 예. 그래서 이번 안현수 선수가 이 공개 채용에 지원을 했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네, 허 변호사님, 이게 뭐 본인은 구직 활동이니까 할 수 있고 뭐 국적과 상관없이 뭐 할 수도 있다고 쳐요. 뭐 운동 쇼트트랙이니까. 근데 여러 뭐 온라인에서는 많은 얘기들이 좀 오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일단 코치직 지원한 이유가 뭐냐, 뭐 영원히 러시아에서 살고 싶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또 한국에 돌아오는 이유는 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비판의 목소리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뭐 표면상으로는 한국 국적인 아내와 아이 때문에 돌아온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여러 가지 이유를 가능성을 추론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 지금 재계약이 불발됐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 지금 베이징 올림픽에서 안현수 효과를 그대로 누리지 못했다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편파 판정 논란에도 많이 휩싸였는데 중국에서 대놓고 이런 편파 판정 논란까지 있는데도 자국의 선수들 경기력이 향상되지 않아서 안 코치와 다시 재계약을 안 한다. 이렇게 인정하기 상당히 껄끄럽기 때문에 내부적인 속사정으로 뭔가 재계약이 불발돼서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원래 그 대단한 쇼트트랙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에서 또 러시아로 귀화했기 때문에 시작부터 좀 말들이 많았었는데 그의 행보 하나가 여러 뉴스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안현수 선수 빅토르 안 얘기해봤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입니다.